game that I am playing. My love, trying to hold my feeling, I don't know what's right. I'll find the best way, I think that I might. I know you made me yeah! 아니야 밀타 파워 역시 눈쟁 화질럼모 좋아서 눈호강하고 가자너 물결표 아 기알불 UM 7933 어우씨 미친 저기 개맞네 아 저기 가야됐네 짝꿍이랑 큰공으로 가야되네 밀타엔 사람들이 별로 안오네 아 애들은 짝꿍이랑 큰공을 좋아하는구나 체크 메모 짝공이랑 큰공에 베린이들이 많이 간다. 체크. 스쿼드에 변태가 많출? 저기 한 명이. 저기 한 명 붙는다. 밑에 한 명 붙었고 반대쪽에 한 명 두 명이네 어? 맞았는데? 죽어 꺼냐! 한 명 어디 있을까? 살리고 있나? 아니죠? 나 못 던진 줄 알았네. 던졌었네. 아우씨. 안에 수류탄 들어오길래 개놀랬어. 아, 가봅시다. 짝꿍 큰공. 근처에 가면 아마 애들이 있을 거야. 싸운다. 미니 14. 킬 떴다. 아니 돌 무시 몇 명이야? 야 싸우지 마 개 같은 놈들아. 안돼 제발. 밖에 안 놈. 여기 내 거다 이제. 아 처음부터 여기 떨어졌으면 많이 잡을 수 있었을 텐데. 판단 미스. 미안해 베린이들아. 와우. 완전 반대로 걸리고 지금 사람도 얼마 안 남았어요. 7킬인데 31명밖에 안 남았어. 이 판은 망했어? 이 판 많아봐야 20킬? 그럼 또 영상 올리면 그러겠지. 아니 논쟁이님 왜 30킬 못해요? 아 양아인데 왜 30킬 못해요? 아 다른 사람은 30킬 넘게 하던데? 원래 레드존 달려야 돼. 양아 갈 때는 왜 달리는지 알아요? 뒤지면 점수 깎이니까. 레드존 안 피해 다님. 나중에 막 킬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30킬 40킬 뽑을 수 있는 상황일 때 아니고 그냥 레전드 달린. 그냥 뒤지면 더 좋으니까. 어차피 망한 판이거든. 어 근데 사람이 안 죽는. 어 총소리 오른쪽 카우팔. 어 에미 사고? 잘못 들었나? 레드존 소리를 착각한 건가? 나는 100% 있습니다. 차가 대져 있거든. 그리고 저희 카우팔 소리가 여기서 들리네요. 옥상 중간 아파트 옥상. 두 명인데? 아 수류탄 안 닿는 거야. 점프 잘하면 닿을 것 같기도 한데. 아 내 타이어 터트리네 개가. 이들 오토바이 타이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. 복수다 이 자식들. 너희들도 못 나가. 내가 못 나가면 니들도 못 나가. 중간 아파트 옥상 같은데 여기서는 가게 안 나옴. 붙을까 아파트에? 첫 번째 아파트에 붙으면 각 나올 것 같은데. 아파트 옥상 체크. 보급 어디다 떨궜냐? 보급 안 떨궜는데? 아씨 바다에 떨구네. 한 명 기절. 야 기절시켜줬다 내가. 쟤들은 근데 끝까지 나만 쫄고 있네요. 나쁜 놈들. 배은망덕한 놈들. 저 보급은 먹으러 가면 어차피 킬 못하는데 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먹으러 가겠습니다. 어, 저 나쁜 놈을. 야 니들 지금 쏘는 애들 따주는데 지금 날 보고 있어? 어허 이놈들이 배은망덕한 놈들. 베리니가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은 반응하고 바로 쏘는데? 베리니들은 저렇게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절대. 야, 뚝 날리는 거 봐. 개무서운데? 샷각 재는 게 한 대 때리고 치고 한 대 때리고 치도 베리니들은 저렇게 플레이 안 함 절대. 절대. 최소 점수대가 최소 상 10% 안에는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거야 핵이야. 둘 중에 하나 주고. 와 저기 있는 오토바이까지 체크하고 저거 타러 갔네. 타고 쬐어. 쟤들 고인물 같은데? 야 고인물이 이 점수대에 왜 있냐? 쟤들도 부캐 파서 양악하는 애들인가 보네. 여러분! 양악이 이렇게 위험합니다. 저런 놈들이 지금 점수 나 지금 상위 이 계정이 지금 상위 50%인가? 절반 계정인데 지금 저런 애들이 있다고? 야 베린이들이 저런 애들을 어떻게 잡아. 두 명이었는데 한 명밖에 안 죽었어. 오, 저 베란다 금방 보이죠? 엄청 많은 베란다. 저기도 있고 190방향. 일단 올라가서 마실 것 좀. 적을 죽이면서 파밍을 해야 되는데 쫄보처럼 해가지고. 야, 할 땐 원래 이런 플레이 하면 안 돼요. 좋은 자리 잡고 오는 애들 잡는 거. 이렇게 하면 킬 많이 못 올려. 무조건 차 타고 다니면서 잡으러 다녀야 돼요. 킬 많이 올릴라. 근데 어차피 이 판은 망했다고 판단해서 그냥 존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양악할 때 점수가 안 떨어져요. 이런 식으로 순위 방어식으로 플레이하면 이건 점수 올리는 방식의 플레이거든요. 점수가 안 떨어져요. 점수가 떨어져야 돼요. 양악의 제일 중요한 게 점수가 떨어져야 돼요.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막 나다니는 거예요. 왜? 죽어도 상관없으니까. 죽음이 오히려 점수 떨어져서 좋으니까. 그래서 막 언패물 없이 막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일부러 슈퍼플레이처럼 보이려고. 그러니까 그러다가 뒤지면 점수 떨어지는 거고, 그러다가 안 뒤지면 영상값 나오는 거고. 그러니까 이 짓 한다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막 나다니는 거예요. 언패물 없이 나다니면서 막 초반에 싸움 많이 하는데 떨어지고 막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다가 10판 20판에서 하나 걸리면 이쪽 박이죠. 누워라. 보급 먹으러 갔다 와야지. 킬 많이 하고 죽어도 레이팅 떨어져요. 예, 떨어집니다. 점수가 먼저, 아, 등수가 먼저예요. 점수의 기준이. 아, 보급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. 아, 저 하스피럴에서 개많이 싸우네. 아, 저 집 라인이 걸친다. 근데 이거 저 집 빨리 먹어서 뚫고 싶은데 저 집에 아까 고인물이 있었잖아요. 헤드 2방. 지금 가야 돼. 피 닦을 때, 피카 닦을 때. 아, 자기들 한 대도 안 먹고 가고 싶은데. 쟤들 나와야 되죠? 언덕에서 보이겠네요. 밖에서 안에들 기절시킨 건가? 아, 내가 이 능선 밑에 있는 애를 잡으려면 저 집에서 날 견제를 해가지고. 밑에 달려가는 한 명 봤는데 이 앞에 능선 큰 능선이랑 이 앞에 돌 있는데 집 나온다. 집 두 명 나왔다. 저 돌이네. 저 돌이네. 이 돌이 아니야. 세 명이야 얘들. 한 명만. 피만 주고 갈게요. 아! 으아! 씨! 못할 뻔했네. 여튼 지지. 아 하필이면 38 거기서 다 떨어져가지고. 야 이렇게 해도 15킬이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해도 15킬이에요 야 이 치킨 먹은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치킨이야. 야 이게 뭐 치킨이냐고. 베리를 때려잡아서 본게 야! 이게 제대로 된 치킨이냐? 15킬 계정 점수 보여드리겠습니다. 계정 점수 공개 시간. 과연 이 계정은 양악일까요? 아니면 내점스테일까요? 바로 양악이었습니다. 60.9% 제가 또 하나 더 보여줄게요. 전적 보여드릴게요. 솔커드 전적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승레이팅은 상위 70% 그러니까 하위 30%죠. 킬레이팅이 상위 17%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 승률 이번에 한 판 이긴 거면 내가 11판에서 1등 한 번 한 거거든요. 2판까지 적용되면 그러니까 킬레이팅은 1등 하기 전에도 이렇게 높은데 승레이팅은 이거밖에 안 돼요. 양악하는 사람들 전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. 전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 저 이것도 스쿼드로 보시면 전적 이래요. 초반에 뒤진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가 떨어져요. 초반에 뒤지면 떨어져요. 막 5킬 이렇게 해도 1점 오르고 19킬하고 11등 했는데 점수 41점밖에 안 올라요. 계속 점수가 떨어집니다. 지금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양악하는 플레이를 아직 안 해서 그렇지 양악하는 플레이로 진짜 대놓고 막 몸 안 사리고 그냥 몸 대놓고 나니면 이것보다 점수가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.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금 플레이를 조금 소극적으로 이때는 플레이를 해서 그나마 이런 거고 몸 대놓고 살면 이렇게 돼요. 점수가 떨어짐. 별로 안 올라요. 지금 이거 172점 한 번 오르죠. 이거 10몇 점씩 갉아먹으면 금방 이거 떨어집니다. 여러분 양악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다가 이러다가 너무 1등을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오른다. 계정 새로 파는 거죠. 네. 계정 새로 파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파고 그러다 안 되면 또 파고 그러는 거예요.